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잘 대비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피해가 컸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에 이제 마지막 추가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서 예, 총 사망자가 14분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마지막 발견된 분은 또 지하차도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먼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는지 또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물론 공식적인 뭐 조사가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 미호강의 제방을 통과해서 즉 미호강의 제방의 원류가 됐던 그 제방이 붕괴가 됐던 미호강의 제방이 야 순식간에 물이 밀려 들어와서 약 5분 이내에 그 거기까지 도달해서 약 3만 톤의 물이 그 안에 찬 그렇게 순식간에 물이 차오면 미처 피하거나 또 혹은 그렇게 제방이 파괴해서 들어오는 물의 유속이 보통 예. 한 3m에서 5m 초속 그 정도 되면 사람이나 차가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그 부분들이 오전 그러니까 7월 15일 오전 4시에 이미 우리가 홍수 경보가 주의보와 경계 경보가 있는데 경계 경보가 오후 4시 10분에 발령을 됐거든요. 네. 오후 4시 10분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졌었다면은 예. 훨씬 좀 괜찮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인 6시 때에 대홍수 경보라고 있습니다. 예. 대홍수 경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을 넘칠 수 있을 정도의 큰 홍수인데요. 6시 10분에 대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때의 예. 수위가 8.2m 그 정도 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9.2m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대홍수 경보에서부터 2시간 뒤인 한 10m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제 그 제방이 파괴가 돼서 물이 유입된 거였기 때문에 그때가 사고 시점인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시점이 8시라면 4시에 경계 경보가 있었고 또 6시에 대홍수 심각주의보의 수위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했었다면 조금 더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안에 배수 펌프의 작동 여부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배수 펌프에 대한 작동 여부가 만약에 네. 작동이 됐었다면 그 많은 물을 한꺼번에 다 배수를 시킬 수 있는 용량은 분명히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안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연을 단 1분이라도 지연이 됐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임시 제방 그리고 도로 통제, 배수 펌프 예.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강물이 한꺼번에 들어왔냐 하면 이제 주민들 주장은 그 인근의 미호천교 확장 공사 때문에 기존의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그걸 좀 허술하게 쌓아서 이게 무너져서 이렇게 됐다. 이게 주민들의 주장이고 행복청은 임시 제방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명한 것은 임시 제방 쌓은 것은 분명한 거죠. 예. 그리고 공사가 있었고 그렇죠. 보통 이제 교량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예, 기존에 있는 제방을 절개를 하고 네. 거기에 임시 제방을 놓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하고 임시 제방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이 차이를 보면 일단은 높이는 기본 제방만 기존에 있는 제방만큼의 높이보다도 임시 제방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 물이 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홍수 심각 단계인 9.2m를 넘어서 10m까지 올라갔는데 그 10m의 수위가 임시 제방보다는
높고 기존 제방보다는 낮기 때문에 임시 제방을 그쪽으로 물이 원류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문제는 임시 제방이 그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원류를 했느냐 혹은 임시 제방이 파괴를 하면서 넘어왔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 만약에 파괴를 해서 넘어왔다면 우리가 댐을 파괴를 하면은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에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제방에 대해서 임시 제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천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제방을 축조할 때 짓는 설계 기준 그리고 그런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지켜져 있는지 예를 들면 다짐을 충분하게 했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축제의 재료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원류를 했느냐 파괴를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정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류보다는 파괴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어디까지는 추정이지만 그 정도의 많은 물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파괴에 더 무게감이 좀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행복청에서도 기존의 예전의 그 수위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는 우리가 1m 더 쌓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그 자연재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흥덕구청도 그렇고 청주시청, 충북도청 모두가 다 우리 소관은 아니었다. 뭐 그 출입 통제도 우리 소관 아니었다. 안내 그 문자 전송이나 안내에 대한 고지도 우리 소관 아니었다. 이렇게 다 서로 미루면서 안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수 경보 체계는 홍수 통제소라는 곳에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계 발령을 내거든요. 발령을 낼 때는 유관기관,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들한테 모두 발령을 같이 공유를 하고 문서를 띄우고 공식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대피와 그다음에 준비와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받는 쪽의 입장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 받는 부분은 도로의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도는 중앙정부가 하고, 고속도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만 지방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홍수통제소가 직접적으로 교통통제를 지시를 하거나 명을 하거나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도로관리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도로라든지 주변의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받아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이 판단의 역량과 판단의 전문성과 판단의 범위를 본인들이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마치 진실 게임처럼 뭐 공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정확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방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원류했거나 어쨌든 물이 한 번에 들어오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여기 충북도 대응 메뉴를 보니까요. 지하차도 중앙이 그러니까 제일 깊은 부분이겠죠. 거기가 50cm가 잠겨야 교통 통제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 전에도 그 다른 그 소방 관련 신고 경찰 신고에서도 지금 제방이 넘치고 물 넘치고 있다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50cm가 안 됐다고 통제를 안 한다는 거는 물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방이 터졌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했다면 아마 조치가 들어갔을 텐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뭐 인지를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물이 들어왔을지는 몰랐다 이렇게 할지라도 설령 이미 경계경보와 대홍수 심각주의보가 만약에 내려지고 불과 미호강에서부터 한 400m 이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도로 또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버스의 예를 들자면 버스가
그 지하차도의 원래 노선이 아닌 그 지하차도를 통과한 이유는 예. 주변의 산사태 때문에 그 노선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주변이 이미 굉장한 위험에 이미 처해졌다고 보여진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내리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배수펌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면 이 오송 지하차도가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배수펌프도 1분에 3톤씩 빗물을 빼내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물에 잠겨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정도 예를 들어서 1분에 3톤 정도면 4대면 1분에 12톤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1분에 12톤이면 10분이면 120톤 정도 되는데 사실은 3만 톤의 물을 뺀다고 하는 예. 것은 사실은 그 배수펌프 용량으로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죠. 그것을 전체를 뺀다 그리고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 그리고 배수펌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심이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배수펌프의 그 센서와 배전판이 한꺼번에 잠겨서 배전판 자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배전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침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긴 하지만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다면 최소한의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예. 지연을 시키는 효과는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양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 그 네. 1, 2분 차이가 정말 볼륨타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으니까요. 예.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 3년 전에 부산 초량 그 지하차도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때 충분히 그 반성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바뀐 게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2020년에 54일간의 정말 긴 장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했던 것은 초량 부산 초량 지하차도 아니었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대비만 할 수 있으면 그 아까운 생명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이유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의 노력은 있었어요. 지금 배수판에 자동 배수판, 그러니까 침수 방지 막을 설치를 하는 것을 조례화 만든다든지 뭐 입법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서 금방 또 잊어먹고 또 국회에서 그런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부분들이 발의는 했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예. 시간이 지나서 폐기가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그리고 특히 인명을 구하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완벽하게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 계기를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누가 책임이 누가 있냐 그 문제는 뭐 지금 감찰과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밝혀질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통제를 했냐 아니냐 그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물이 많이 제방을, 들어간 거죠. 제방이 붕괴가 돼서 혹은 예. 제방에서 원류가 돼서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예. 이것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통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자체에 있는 그 재난안전 관련된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지만 예. 기피 부서 1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돼 있지 않아서 차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은 이제 뭐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조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나 또 기술적인 판단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의 공사에 적정한 시공과 또 설계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또 경계 경보의 적정성 그리고 지자체의 판단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그 산사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천이 굉장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근데 보니까 이번에 피해 지역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일부 동의하고요.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 지역이 적게는 400mm부터 한 800mm 정도까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가 오면은 이미 온 산, 온 지반이 완전히 물에 꽉 차 있다. 우리가 이제 토양 습윤 지순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포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어디가 덜 위험하고 어디가 더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많은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산사태 위험지구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산림청의 산지 산사태 위험 지도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왜 그것하고 맞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산사태 위험지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제 산의 경사라든지 거기에 어떤 수종이 심어져 있고 또 토피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만 인공절개지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개발을 했다든지 도로를 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산사태 유발되는 시점이 좀 가파른 경사에 인공 절개지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시점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산사태의 위험지구가 지정은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정돼 있는 이 산에서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마을에 어떤 마을에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거냐. 똑같은 산 아래에 있지만 이 동네는 괜찮고 또 이 밑에 있는 데는 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또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보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우 7월 중순인데도 지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2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의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비 오는 평균 양이 한 1,300m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00mm에서 한 7,800mm가 왔다고 하면 1년 올게 일주일 만에 반 혹은 3분의 1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양상들은 굉장히 많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설계 기준이라든지 방제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피하거나 완전히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그 부분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투자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또 많이 신경을 써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